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이기수 기자입니다. 오늘은 정동병원에 와 있습니다. 글로벌 명의 명클리닉 때문인데요. 스페셜한 분,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오늘. 얼마 전만에 장마철 막 끝났죠. 장마철에 무릎이 시큰거려가지고 고생했던 기억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오늘 이 시간 귀 기울여 주십시오. 정답 내보냅니다. 오늘 전문가 모셨고요. 수십만 건 이르십니다. 정외과 전문의 김창우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하고요. 네. 수술 경험이 수십만 건에 이른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이제 전문의를 95년에 전문치 되겠으니까 30년 이상 이렇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환자들을 보고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와 그런 기술들을 많이 갖고 있고 많은 환자들을 봤기 때문에 건수로 보면 수십만 건은 될 더 넘을 되지 않나요? 1년에 10만 건 넘게 하지 않으세요? 네. 세 보면은 뭐 그렇게 엄청나겠죠. 초보 때는 실수도 하고 그런데 경험이 많은 경험을 하면 수술 중에 위기상 같은 것도 대처할 능력이 생기고 그래서 역시 경험이 많은 의사를 찾아가라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원장님은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진짜 달인 명인의 경지에 올라오셨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똑같은 수술을 반복해서 똑같이 여러 번을 해더라도 실수 않고 잘하기 위해서 반복적인 교육을 받는 게 이제 의사들의 이제 교육 과정이죠. 특히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교수님이 저한테 항상 하시던 말씀이 여러분들은 한 번 잘하는 게 아니고 수백 번을 똑같이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반복하는 거다. 항상 명심하게 해서서 그 말을 저는 주시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수술을 이제 몇십 년 하다 보니까 과거에 제가 이제 수술했던 데보다 수술에 대한 스트레스도 확실히 덜한 것 같고 그다음에 환자 결과도 더 좋아지는 것 같고 역시 경험이 많이 축적될수록 그런 기술도 실력도 느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관절염에는 사실은 퇴행성 관절염 말고도 류마티스 관절염, 뭐 통풍성 관절염, 화농성 관절염, 외상성 관절염, 스포츠 손상이라고 그러죠. 그런 여러 가지 관절염 종류가 여러 개 있어요. 가장 흔한 질환이 퇴행성 관절염이죠. 예, 우리나라에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호발하는 게 퇴행성 관절염이죠. 그 중에서 그 외에도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아까 말씀하신 화농성 관절염, 그다음에 스포츠나 이런 교통사고나 이런 이유에 생기는 외상성 관절염, 그다음에 통풍성 관절염 이런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크게 보면은 이제 퇴행성 관절염, 그다음에 염증으로 인한 염증성 질환이죠. 염증성 질환에 류마티스 관절염, 통풍성 관절염, 화농성 관절염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쳐서 생기는 또는 스포츠 손상으로 생기는 외상성 관절염 크게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렇게 외상에 의해서 찢어지거나 닳거나 그다음에 터지거나 네. 그렇게 해서 생길 것 같아요. 저보다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 맞습니까? 네,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고요.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신발 닳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새 신발을 샀는데 신발을 자꾸 신다 보면 조금씩 닳지 않습니까? 뒷굽이 닳죠. 네, 네. 그것처럼 우리가 오래 쓰다 보면은 우리 몸이라는 거는 영을 설 수는 없지 않습니까? 특히 관절연골은 재생 능력이 없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갖고 있던 연골을 평생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따라서 마모가 돼서 소실되는 게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닳아서 없어지는 연골만 현상이죠. 닳는 거죠. 네, 연골이 먼저 연골이, 닳는 거죠. 물론 그 사이에 있는 연골판이라는 반우산 연골판이라는 완충지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연골이 있고 그 연골을 또 받쳐주는 물렁뼈인 연골판이 있는데 그 두 가지가 같이 닳는 경우도 있고 한 가지만 닳는 경우도 반달 있습니다. 반달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가지고 네, 반월상이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정확하게 보면은 이제 우리 관절에 이렇게 파랗게 보이는 게 이제 관절 연골이고요. 네. 그 연골과 연골 사이 이렇게 지금 하얗게 보이는 게 이게 실리콘 같은 이런 재질처럼 말랑말랑한 재질 이렇게 쿠션 역할을 해주죠. 그래서 이 관절에 충격을 받아주는데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거는 이런 연골들이 이렇게 오래 쓰다 보면은 이렇게 닳게 되죠.
닳아서 이제 마모가 돼서 없어지거나 또는 요 밑에 받치고 있는 요 연골판이 닳아서 찢어지거나 이것도 손상되거나 해서 점점 마모가 되는. 그래서 아래 힘 부분이 뼈가 드러난 건가요? 여기 힘 부분에 이제 뼈가 노출된 것이죠. 아, 뼈가 이렇게 연골이 이렇게 실리콘 막처럼 막고 있는데 이게 닳아서 없어지니까 뼈가 노출이 되는. 노출돼서 밑에 뼈끼리 부딪히겠군요. 그렇죠. 움직일 관절 쓸 때마다. 그래서 빠지다 소리도 나고 통증도 발생하는 것이죠. 일반 환자들은 이것이 퇴행성 관절염인지 아니면 류마티스 때문인지 잘 몰라서 혼동하는 것 같아요. 특히. 네. 둘이 류마티스하고 퇴행성 관절염은 통증의 양상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지속성이라든가 이런 게 좀 차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차이가 있나요? 많은 분들이 류마티스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을 혼돈하시고 어려워하시죠. 사실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관절이 아프기 때문에 둘 다 관절에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혼돈이 올 수 있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작은 관절에 먼저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손이나 손목 발생을 하고 한쪽보다는 양쪽을 동시에 침범을 하죠. 온몸을 침범하는 사실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대칭성이 있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세요. 그래서 네.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예를 들어서 주먹이 잘 안 지워진다는데 조금 지났더니 손이 조금 부드러워졌어. 또는 요 손마디가 끝마디가 아니고 끝마디에는 손가락에서도 퇴행성관절염이 생길 수 있는데 끝마디에 퇴행성관절염이 잘 생기고 요 중간마디에서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잘 생기죠. 그래서 아침에 요 관절이 좀 붓는다든지 또는 주먹 칠 때 이 관절이 뻑뻑하다든지 양쪽이 거기 6주 이상 지속됐다면은 류마티스 관절염을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류마티스 관절염도 이제 심해지면 무릎이나 다른 관절에도 물론 침범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죠. 퇴행성 관절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가락 끝마디에 주로 생기지만은 더 많이 생기는 부위는 하중을 받는 부위에 더 많이 생기죠. 즉 마모가 잘 일어나는 부위. 그래서 무릎이 때문에. 이제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무릎이 가장 힘을 많이 받는 부위이기 때문에 무릎에서 가장 많이 생깁니다. 크고 작은 부상, 운동 스포츠 손상을 입었을 때 외상성 관절염이 의심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병원을 잘 안 가는 이유가 병원을 가면 비싼 MRI 검사만 자꾸 관해서 이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제 피하게 되는 요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없지 않아 있죠. 엑스레이만 딱 해서 알 수 있지 않나요? 네, 엑스레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물론 저렴하다는 거. 네, 엑스레이는 뼈를 보는 검사입니다. 네. 네, 골격의 모양과 뼈의 변화를 보는 인대 손상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인대 손상과 연골 손상을 애석하게도 엑스레이가 보여주질 못한다는 것이죠. 그 활액막 손상도 안 보여. 네, 그래서 그런 인대 손상이나 연골판 손상, 또 다른 관절 연골 손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MRI를 찍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의사의 진찰이 필요한데 네. 의사가 진찰해서 인대 손상이 없을 것 같아 또는 있을 것 같아 하고 판단을 해주죠. 퇴행성 관절염도 초기에 발견하면 약으로 주사요법으로 해결이 가능하지 않나요? 안타깝게도 안 되네요. 연골이 재생되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왜 통풍성 류마티스 관절염은 좀 제어가 약으로 되고 퇴행성 관절염 되지 않느냐면은 통풍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 주변의 염증으로 인해서 관절염이 2차적으로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절 주변의 염증을 막으면은 관절을 보호하고 살릴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의 마모가 먼저 오는 병이죠. 관절 연골은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쓰면 쓸수록 다를 수밖에 없고 그게 사용이 많아지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오는 것인데 약이나 다른 주사요법으로 이 연골을 재생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고칠 수는 없지만은 초기에 약이나 연골 주사를 쓰는 이유는 통증을 경감시키고 환자들을 통증에서 벗어나서 일상생활과 운동 이런 것을 잘 할 수 있게끔 하게 도와주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염 연골이 따라서 없어지면 다른 연골을 다른 걸로 인조연골? 인공 또는 인공연골, 자가 연골을 쓸 수도 있죠. 자가 연골 다른 데서 쓰도 옵니까? 네, 보통 이제 주변부에 우리가 이제 잘 쓰지 않는
이런 연고를 떼서 배양을 시켜서 넣어주기도 하고 직접 바로 떼서 이식하기도 하고 관절과 직접 관계가 없었던 부위의 주변 조직에서 떼어가지고 와서 네. 이식해주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자가 연골 이식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따라서 못 쓰게 된 연골 기능을 대신하도록 네, 여기서 쿠션 역할을 쉽게 말하면 이제 재생시켜주는 것이죠 연골을 그래서 없어진 연골이 연골 자체는 재생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부위에 싱싱한 연골을 또는 줄기세포를 떼온다든지 그래가지고 연골로 만들 수 있게끔 능력이 재생되도록 해주는군요. 맞습니다. 재생술이라는 것 자체가 그 모양을 다른 데서 비슷하게 갖다가 붙여서 만들어주는 거군요. 네,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네. 지금처럼 이제 뼈와 연골을 동시에 떼서 바로 심어주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네. 또는 연골 부위만 채취를 해서 그 세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요즘 유전자 공학이 많이 발달했으니까 그 세포를 정식을 시키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골 세포를 100개가 있다. 그러면은 그걸 정식해서 100만 개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심어주는 연골만 심어주는 방법이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그 자리에서 뼈와 연골 동시에 떼서 이식을 해주는 자가 연골 이식과 자가 골 연골 이식이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럼 이거는 자가 골 연골 동시 이식술, 그다음에 자가 연골 이식술 그렇게 네. 두 개의 차이가 조금 있긴 하지만 네. 그건 전부 다 무릎을 개방해놓고 합니까? 아니면 관절경으로 합니까? 네, 그 두 가지 방법은 관절경으로 가능합니다. 둘 다 관절경으로 네, 합니까? 가능합니다. 아. 최근에 이제 줄기세포 치료가 있는데 네. 줄기세포는 태아의 태반에서 줄기세포를 뽑아서 역시 배양을 해서 거기서 연골세포 부분만 배양을 해서 뽑아서 이제 관절 심어주는데 그때는 일부 개방을 조금 하죠. 아,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해야 되는 방법 네. 중에 일부 두 가지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죠? 네, 네. 또 다른 방법, 태행성관절염에 이 두 가지 자가 골 연골 이식술하고 자가 골 연골 연골 이식술하고 그 외에 아니죠, 어렵죠. 또 다른 네. 방법 또 네. 다른 시술이 있나요? 네, 지금 앞에 말씀드린 거는 없어진 연골을 재생시키는 방법들인데 관절 파괴가 심하거나 다리 변형이 심한 경우는 교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죠. 또 너무 심한 경우는 인공관절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인공관절과 이제 교정 수술 그 두 가지가 방법을 나눠서 보면은 인공관절은 수명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저희들이 좀 나이 드신 분 좀 심하신 분 위주로 이제 인디케이션을 잡죠. 적응증을 주로 65세 이상을 잡고 있는데 물론 특별한 경우 젊은 층에서 너무 심한 경우는 인공관절 할 수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50대 또는 60대 초반에 관절염이 있고 다리가 휘으신 분들은 자기 무릎을 더 보존시키기 위해서 교정 절골술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은 한쪽으로 이렇게 휘어진 무릎을 한쪽 휘어진 무릎이 이제 휘어지게 되면은 무릎 한쪽으로만 닳게 되죠. 그렇죠. 안짱다리라는 네, 거. 네, 맞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안짱이 안짱다리, 밧짱다리도 X자, X형다리, 네, S자다리, 네. O자다리 이런 네, 오자다리 대부분 이제 한국 사람들이 네. 약간 O자다리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려서 이렇게 등에 업혀가지고 와서 다리 네, 벌리고 네. 그래서 이렇게 벌어졌대요. 네, 그런 원인이 좀 많고 네. 서양 사람들은 보다 조금 더 이렇게 O자다리가 많기 때문에 국내 환자들의 대부분 98% 이상은 안쪽 관절이 닳아서 안쪽을 휘는 현상이 많이 생기죠. 예, 그러다 보니까 한쪽만 닳고 한쪽은 또 괜찮은 싱싱하니까 이 싱싱한 쪽을 이용을 해서 더 쓰게끔 만드는 게 교정 절골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 인공관절을 갈아 끼는 시기를 조금 늦추자는 그런 목적이 있겠어요. 결국은 하게 되더라도 좀 나중에 하자. 네. 이렇게. 자동차 타이어가 한쪽만 편마비 마모가 생겼을 경우 바꾸죠. 타이어를 이렇게 좌우 교체를 네. 해서 더 쓰게끔 하는 네네네. 방법과 똑같은 이치라고 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절한 비율이 이해가 네. 들어옵니다. 네. 아, 우리 평균 수명이 100살 지금까지 이제 다 누구나 다 바라보게 되고 우리 다음 세대가 요 밑에 세대들은 120살도 바라볼 수 있게끔 그렇게 됐으면 네. 더 오래 또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적어도 20년, 30년은 더 써야 되는데 네. 우리 부모님 세대들보다는 그들로 생각하면 인공관절 수명이 뭐 아무리 길다 해봐 20, 30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 30년만 한 번씩 다시 해줘야 되는데
그게 힘들죠. 네. 어렵죠. 네. 두 번도 힘들지 않습니다. 네. 사실은 요즘에 재수술이 요즘에 이제 노령층이 많아지니까 네. 과거에 했던 사람들 재수술하는 경우가 이제 늘어나긴 하는데요. 재수술은 첫 번째 수술은 보다는 아무래도 힘들 수밖에 없는 게 인공관절 넣었던 거를 다시 빼내고 그 빼내는 과정에서 뼈에 결손이 좀 생기죠. 그렇죠. 붙었던 네. 부분이 유착된 부분이 다 깨질 네. 수도 있고 그걸 다시 보강해서 집어넣기 네. 때문에 처음보다는 기능이나 결과가 조금 떨어지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인공관절을 늦게 하고 좀 어떻게 하면 오래 쓸 수 있을게 관절을 그런 방법들을 많이 연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레포츠 인구가 많아지고 스포츠 손상 환자들이 덩달아 높아지면서 그 얘기는 다시 퇴행성 관절염 환자가 는다는 얘기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거꾸로 얘기하면 예방책이 되겠어요? 네, 그렇죠. 네, 스포츠 손상을 줄이고 네. 가능하면 다치더라도 조금 늦게 다치고 맞습니다. 빨리 앉아지고 네. 그렇게 해야 돼요. 다치더라도 경미하게 다치고 네, 다치더라도 네. 가볍게 다치고 그게 네. 큰 부상 줄이고 네. 그것이 결국은 예방 수칙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운동 전에 워밍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예방적인 생활 수칙을 이야기하라면은 여자들이 확실히 그 퇴행성 관절염의 발병률이 훨씬 높거든요. 남자보다 한 7, 8배가 높다고 이야기하죠. 전체 우리나라 인구에 여성 인구만 보면은 호르몬 탓입니까? 비만 탓입니까? 네, 거기 이제 생활 습관도 있고 물론 유전적인 경향도 있고 한데 생활 습관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여자들이 쪼그려 앉아서 걸레질, 빨래 이런 행동들을 남자들보다 많이 한다는 것이죠. 아기 볼 때 쪼그려 앉아서 아기 목욕시킨다든지 뭐 그런 소소한 일상생활들을 여자분들이 훨씬 쪼그려 앉아서 하는 일이 남자들보다 많아지는데 그래서 과거에 시골에서 밭에서 밭매는 네. 분들한테서 보면은 관절이 다 이렇게 휘어서 관절염 심한 관절염 있는 분들이 도시 생활하시는 분들보다 월등히 많은 이유가 등도 이렇게 구부신 네, 분들이 많고 허리를 구부려서 네. 일하시니까 허리도 나빠지고 쪼그려서 일하시니까 네. 오자다리도 네, 망가지고 무릎도 빨리 망가지는 네. 거죠. 도심에서는 세탁기 쓰고 이런 조금 함으로써 덜 사용을 하게 되니까 손상이 좀 줄긴 하지만 그래도 남자들보다는 여자분들이 그런 생활 습관에서 많이 오는 경우가 많죠. 지금 뭐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거는 꼭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퇴행성 관절염뿐만 아니라 골관절 쪽에서 근데 놓친 것이 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시죠. 네, 아까 병원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이유가 약을 먹어서 부작용 생긴다든지 속 쓰린다든지 또는 수술을 권해서 이제 한다 무서워서 안 오게 된다고 했는데. 모든 관절염을 다 수술하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꼭 필요한 일이 있으면 수술해야 되지만은 수술해야 될 상황을 끌고 가서는 더 나쁜 결과를 오게 되고 더 무릎을 망가뜨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해야 되지만은 필요하지 않은 수술은 할 필요가 없는 걸 막아야 또 일이 생기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 이렇게 판단해서 또는 주변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을 빌려가는 그런 방법을 하는 게 더 현명한 관절염 치료의 방법이 아닐까. 최근에 말한 슬기로운 관절염 치료의 방법이 아닐까. 슬기로운 관절염 극복법 네. 그렇게 되겠네. 예. 또 전문가하고 문제가 있으면 전문가하고 상담해라. 또 크게 비용 들지도 않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발걸음 조금 옮기는 수고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예. 맞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오늘 깊이 연구해 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해 주신 김창호 박사님께 감사드리고요. 혹시 이렇게 많은 설명을 들으시고도 미진하다, 부족하다, 궁금한 게 있다, 남았다. 그러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김창호 박사님께 연락해 주시면 친절히 다시 보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또 모른다 그러면 한 번 더 다르죠.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